오늘은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나.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뭐를 허락하신다고요? 자유선택권을. 그렇죠. 자유선택권을 허락하신다. 는 것만 해도요, 자유선택권을 허락해 놓고 벌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선택권을 주신 분입니다. 자유선택권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기 뜻, 인간이 자기 말 듣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하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어떻게 뭘 줍니까? 그럼 인간이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니, 자유선택권을 주신 때는 언제고 왜 또 지금 벌을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치에 맞도록. 자유선택권을 준다 그래 놓고 뭐예요? 왜 이 자식아 내 말대로 안 해? 왜 네 뜻대로 선택해? 죽고 싶어? 그분은 그렇게 행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공의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벌 주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뜻대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벌 준다면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는 것이 뭐예요? 공의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벌을 받아 죽을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뭐요? 대신 죽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옳은 거야. 그거를 공의라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서 공의가 나타났다.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 위에서 입맞추었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 상에서 일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벌은 대신 벌은 받아야 돼. 그런데 누가 대신 받는 거예요? 예, 그분 예수님 자신이 대신 받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볼 때 그게 옳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그럼 박사님 뭐 하나님 벌 안 주면 다 구원 받겠네요? 만민 구원을 얘기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구원을 줬다 그런데 선택하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받아들이질 않는 걸 어떻게 하나? 예. 이제 바로 이런 현상이 노아 홍수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너무 새끼들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구나. 말 잘 듣는 노아 식구만 놔놓고 뭐예요? 싹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막 홍수를 내려가지고 막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벌 주실 수도 없고, 그 다음 뭐예요? 화를 낼 수도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 내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벌 주실 수도 없고 성내시지도 않고 인간에게 자유선택권을 주고 사실상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하기 전에 노아 홍수 얘기를 읽게 되면 이거는 저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해버리게 돼요. 벌 줘도 뭐예요? 아주 그냥 대규모로 그냥 진짜 인종을 뭐예요? 완전히 인종 말살이라고 그래요. 인종 말살자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이지 산 자를 뭐요? 죽이는 그런 사랑은 아니다. 를 이제 전제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게 전제하기 싫으면 이 시간 강의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사랑 없으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분으로 자꾸 말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꽹과리라. 그 아무 뭐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유익함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 열심히 불쌍한 사람을 도우고 내 몸을 불사르지라도 내어주는 이런 일을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조건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 아무 뭐가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내 유전자 하나도 켜지지 않는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자 온유하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내지 않는다는 말과 꼭 같습니다. 온유, 왜 온유화가 써요? 자유선택권을 줬는데 온유해야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죠. 자, 그 다음에 성내지 뭐예요? 아니하며. 저는 이 성내지 아니하며가 제일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사, 진노하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해주고 싶은데, 이 불쌍한 자기 아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살려주고 싶은데, 아들은 뭐예요? 싫습니다. 거부당할 때, 그 거부당하신 이 아들을 사랑하는 살리려고 애쓰시는 아버지의 뭐예요? 안타까워. 하고 싶은데 아들이 거절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이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character, character of God. 그래서 이 하나님의 character, 한국말로 품성 혹은 성품. 그래서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성품이란 말보다는 품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인간은 성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노아 홍수가, 홍수의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인 말고도, 죄 짓는 사람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 인구수가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도 누가 죄를 지어요, 또? 에, 노아의 아들, 에, 세 아들 중에 하나, 함이라는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여튼, 이 죄라는 건 끊임없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의 이후부터 이 노아의 때까지 이 그 당시 그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다 한 식구지. 한 누구의 자손들이요?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근데 제각각 이제 엉뚱한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아담 할아버지가 가르친 하나님 별로 취미 없고, 아벨 할아버지가 가르친 하나님 별로 취미 없고, 제각각 또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아 때 와서는 노아의 식구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철저히 조건적인 분이라고, 조건적인 분이라고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요? 없고 이 성경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뭐 있냐? 근데 그때는 성경이 있어 봐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냐? 그렇죠? 그렇지. 그 정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구약 선지자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자기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즉, 이 온 우주를,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누구를 분리시켰습니까? 사단과 악령을 이제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어디다가 수용을 했어요?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 공간은 뭘로 덮였어요? 네, 뭘로 덮였습니다. 뭘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물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다고요? 흑암, 혼동, 빛이 없어. 그래서 이 흑암, 공허, 혼돈, 혼돈, 공허. 그래놓고 이 악령들을 이렇게 가둬두시고 그래서 저 공간이 뭐가 돼버렸어요? 감옥이 돼버렸어. 악령들을 가둬놓는 감옥. 그래서 이 공간이 바로,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감옥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이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그 지역을 보호하고 계셨다. 그냥 죽으려면 죽어 하고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창조하셨다? 이 공간 안에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공간이 지 뭐요? 어기 되었다. 그래서 여기 인간들을 창조하셨다. 여기는 아마 호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요, 아주 날씨가 좋다고 그래요. 비 같은 거는 오지도 뭐예요? 하나, 왜? 네, 물도 딱 쌓여 있으니까. 아, 그렇죠? 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때는 남극과 북극,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왜? 아, 온 지구를 그 물로 뭐예요? 물이 데워져서, 온도가 뭐예요? 지구 어디에나 고루고루 퍼져나가다. 참으로, 참, 지옥 치고는 괜찮았어요. 예. 네. 예. 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 물이 왜 안 쏟아지고 있었어요? 왜 안 쏟아졌냐고요? 쏟아져 내려야 저 물이 얼마나 무거운데? 여러분이 1부 때 배운 그 뉴 스타트 지식으로 대답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그 물리적 에너지가 뭐예요? 중력이지. 중력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도 공중에 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저렇게 공중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든 이 공간을 뭐라고 불러요? 궁창이라고 부릅니다. 궁창.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전부 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물을 뭐요? 가르시고, 가르시고 저 공간을 그 궁창을 내시고 그 궁창에다가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물을 분리시키니까 지구의 땅이 점점 그 모습을 뭐예요? 드러냈다. 그렇게 됐어요. 참 재밌죠? 그래서 결국은 물은 다 올리시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윗물은 바로 이 물이고 이 지구를 싸고 있는 이 공간 위에 떠 있는 물이고 그 다음에 아랫물이라는 것은 이 땅 속에도 땅에도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땅에도 속에도 지하에 강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여기 어둠에 땅 속에 큰 강이 흐르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그 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기 올라가면 새로 만든 그 노력바위 올라가면 큰 뭐예요? 시설이 있죠. 그렇죠? 그게 뭔지 아세요? 온천수 끌어올려서 그 큰 사각형 그 구조가 온천수 보관하는 물탱크예요. 그래서 그 거기서 뽑아 올린 그게 뭐 천 몇백 메타를 뚫었다든가. 그래서 뚫어가지고 거기서 뽑아낸 온천수가 지금 곧 공급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번 겨울이나 늦어도 내년 겨울 되면 여러분 각 객실에 온천수가 들어갈 겁니다. 온천수. 근데 그 돈을 많이 내야 되더라고. 뭐 연결시키는데 그 여기 이제 길에 큰 파이프가 가 있고 지금 다 연결시켜 놨어요. 연결시켜 놨는데 이제 돈을 내면 파이프를 열어줄 거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야 또 이게 여러분 이게 온천 나올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이 윗물이 있고 아랫물은 뭐예요? 지하에 흐르는 거대한 강. 그렇게 있다. 그럼 지하수가 가끔 가다가 뭐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옐로스톤 파크라는 데 가면 밑에 지하수가 어떻게 가요? 부글부글 끓어가던 온도 되면 막 올라죠. 가이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어떤 곳에는 한 5, 60m씩 막 물이 솟아. 그러다가 좀 식으면 또 휙 들어가고 놀라운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요거를 이제 예비적으로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아니 이제 이거는 이 과정은 그렇게 중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금방 설명한 거예요. 인구가 뭐요? 늘어나면서 온갖 사람들이 다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뭐예요? 정말 잘 알고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구의 사람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나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근데 이건 뭐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이 된 남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뭐예요? 여자들한테 뿅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자꾸 결합하게 되니까 자꾸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지부지, 허지부지, 허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뿅 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그래서 점점 그들의 자녀들이 신앙 교육이 희미해지고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뭐예요? 없어. 왜? 그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 그 다음에 증손자, 점점 이 신앙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뭐예요? 쫓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참 한탄하시면서 하나 나의 신이란 게 영입니다. 좀 번역을 바꿔야 되겠네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뭐요? 다투지는 않으리니.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영이 항상 사람들과 다투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그들에게 뭐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버리지 마. 나를 쫓아내지 마. 내 품 안에 내 사랑 안에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을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다툰다고. 아마 다툰다는 말보다는 신갱이를 한다. 하나님은 자꾸 인간이 하고 싶은 걸 뭐예요? 인간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리. 그럼 인간은 또 뭐예요? 이거 뭐, 또 안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다투지 않으리니 라는 말은 뭐예요? 다투지, 더 이상 신경이 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권, 자유선택권을 뭐예요? 행사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대로 쓰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뭐 하나님과 인간이 다투고 뭐. 그런데
그거는 조건적일 때의 생각이고, 무조건적일 때는 뭐예요? 하나님, 자꾸 말리는 거야. 자,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않으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육체는 육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육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 육체라는 말은 고기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없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짐승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되면 인간이라기보다는 고기 덩어리 차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인간들이 결국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인간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연애 언어로 하면 그 뭐예요? 체였다. 그래서 떠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인간은 그런 인간,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결국 고기 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flesh입니다. flesh. flesh라면 고기 덩어리는 말이에요. 자. 자. 그렇지만, 그렇게 육체가 되어버렸지만, 즉,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이 됐지만, 나는 떠나지만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죠. 완전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죽어버리죠. 생명은. 그러나 나는 그들이 뭐예요? 적어도 120년은 살도록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120. 근데 이 시대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800살, 900살을 산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는 뭐예요? 이제는 관계 없어. 그러면 인간은 팍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요? 그래도 120년은 살아있도록 안 할 거다. 그것도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20년도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23층에서 뛰어내리면 됩니다.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은 뭐요? 나의 선택,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죽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가 된 고기 덩어리로 된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면서 적어도 120년이라는 시간을 뭐요? 허락하겠다. 왜? 그렇죠. 그래도 기회를 주겠대요. 누가 아니야. 그래서 120년까지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겠다. 그런데 우린 뭐예요? 그 120년도 자꾸 우리가 줄이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배경을 열어줘.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쉘에 홍수를 내려가지고 죽인 하나님은 뭐예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홍수는 어떻게 내렸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윗물과 아랫물이 다 이제
그 윗물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로 물이 쏟아져 뭐요? 내리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다 받고 계시고 또 땅 속에 있는 뭐예요? 큰 강 아랫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홍수라는 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홍수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야,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물을 가르신다는 말을 한번 좀 보고,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뭐예요? 아, 그래서 궁창 위에 물, 그리고 궁창 뭐예요? 아래 물. 이렇게. 물로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해놓고.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당시 이 육체가 된, 네? 고기 덩어리로 전락한 이 사람들이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세상을 잘, 뭐 하나님 물을 갈랐다고. 이거를 완전히 믿기를 거부하는. 하나님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신 하나님, 즉 체였다 이 말이야. 버림받은 하나님. 계속 끝까지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물을 나뉘어가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있잖아. 라고 노아가 그래도, 하!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낼 때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슨 물을 갈라요?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 참말로 뭐요? 물 가르신 그 하나님 맞다. 그래서 광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예. 네. 근데 노아 시대에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웃기지 마. 근데, 여러분, 120년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은 지금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그 말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도 120년이라는 시간을 줘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 후손들이 120년은 살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지금 그, 당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 지구상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써 200년, 300년 다 살았다. 어떤 사람은 700년, 900년도 살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노아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 자, 하나님의 상징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상징이 물을 나누는 하나님. 물을 나눴으니까 뭐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지구를 창조할 수 있고.
지구를 창조해야만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땅 위에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 없다는 거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될까, 또? 또 거부당합니다. 그렇죠? 물을 나누는 하나님도 웃기지 마라, 이거야. 그럼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돼요? 왜? 아, 싫다는데. 그럼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나누고 계신 뭐예요? 그 영적인 파워, 영적인 에너지, 중력을 거부하고, 네,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해? 거두실 수밖에 없잖아. 아니려는데, 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했으면, 물은 어떻게 될까? 쏟아져 내리고, 땅 밑에 있던 물은 뭐예요? 솟아오르고. 그래서, 정말 거창한 홍수가. 그래서, 얼마 후에,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 산들이 다, 그냥 물바다가 되고. 네.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너무 새끼들 말 안 듣는 놈들은 전부 뭐예요? 내가 물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은 뭐예요?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을 나누시고 그거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노아야. 지금 이 사람들 봐라. 나를 완전히 떠났지 않느냐. 근데 나는 이제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 머릿속에서부터 이 가슴속에서 나를 완전히 밀어냈으니 나는 그들을 보호할 권리가 이제는 뭐예요? 없다. 왜? 나는 자유선택권을 준 하나님이니까 그들 원하는 대로 뭐예요? 허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노아보고 뭐라 그래요? 그 120년이란 말이 바로 거기에도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런데 내가 120년, 응? 그래도 시간 줄 테니까, 노아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그 120년 동안 네가 방주를 지어라. 왜? 120년 후에는 뭐가, 물이 뭐예요? 쏟아질 테니까. 내가 그들의 선택대로 이 물을 뭐예요? 나누는 그 사랑을 더 이상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방주를 미리 만들기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 민준진 그 만화에 이런 의미가 더 많이 담겨야 이런 뜻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표정 안타까워하시는 표정 네. 이게 담기면은 그 말로 표현한 것보다 뭐예요 아이들이 만화로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시면 막,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런 얘기를 애들 앉혀놓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 만화라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거든. 그거 만화 보고 감동하는 거야. 요즘 만화는 뭐밖에 없어.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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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만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가 뭐야? 퍽. 퍽. 꽈당. 예.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저, 유전자 얘기 있죠? 그 책을 만드신 분. 예. 네. 네. 참 좋아하십니다. 계속 여기 참가자분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손자들 주려고. 계속. 네. 네. 이거는 계속 이게 생명이 있어. 근데 이제는 T세포하고 암세포가 싸우는 그림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그래서 이제 노아는 홍수가 내릴 것을 뭐요? 알은 거야. 그래서 홍수가 내릴 거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뭐요?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물을 나뉘었다는 사실조차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거부당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물도 계속 나뉘어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홍수는 발생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방주를 짓고 있고 그때 되면 꼭 내 말을 믿고 방주에 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방주 탓이라는 얘기예요. 예? 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에 안기라. 그러면 그 사랑이 생명입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건강 혹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영생을 뭐예요? 약속하시는 분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뉴스타트는 21세기의 방주요. 네. 그러면 이상구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왜 방주를 짓고 있어요?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방주 짓죠. 안 믿으면 알쏭달쏭하면 지어 안 지어? 안 짓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는다면, 그런데 온 세상은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미친놈. 그 당시에 비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뭐요? 하늘에서 물 떨어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에이. 그래서 노아는,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 그래서 드디어 120년이 됐습니다. 한 사람도 다 안 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 장면 우리가 봅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야, 이거, 이게, 관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관영이란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다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세상에, 뭐요? 창대해짐과, 그것도 그렇다. 공동번영 뭐라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이건 좀 괜찮아요. 그러면, 세상에 가득 차고. 이게 무슨 얘기냐? 가득 찼다. 이게 인간이라고 합시다. 인간.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과 악령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성령이 더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성령이 더 들어오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뭐 해주신다? 부어주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으로 하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물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줘서 이제 성령이 가득 차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데 성령은 자꾸 쫓겨나고 뭐만 자꾸 들어옵니까? 악령이 자꾸 들어옵니다. 악령이 자꾸 들어오면 이 악한 악령의 물하고 성령의 물이 자꾸 이제 혼합이 되면 성령은 점점 어떻게 해요? 옅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참은 또 넘칩니다. 그러면 성령은 점점 없어지다시피 그러고 가다가 성령이 전혀 없이 뭐만 가득했다? 악령으로 가득했다. 라는 말이 죄가 가득했다. 그게 죄가 관영하다. 관영하다는 말은 그것이 넘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완전히 거부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뭐예요? 이물을 나누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뭐예요? 악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한 것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인데 선의 하나님은 완전히 뭐예요? 거부되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뭐요? 쫓겨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뭐요?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기 참. 이 번역 참 마음에 드네요. 예. 예. 근데 옛날 성경은, 조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땅 위에 사람 지어섰음을, 뭐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좀, 아까 마음 아파하셨다는 말이 참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놈의 자식들 막 맨들지를? 여러분, 그거는 진짜 미워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 자기를 버렸어. 괴로워 죽겠어. 버림을 당한 하나니까. 내가 얘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래놓고 근심하시고 마음에 마음 아파하시고라고 번역된 게 아니라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는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뭐요? 비통케 하였더라. 아, 이거 번역 좀 괜찮네. 정말 편안히 비통해졌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 it grieved him. 그래요. grieve. 하나님이 인간들을 뭐요? grieve 했다. 아, 이 말이 진짜 말이에요. 사실 히브리 원어로는 그리브란 번역이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브였다. 중규 그리브가 뭐예요? 에? 슬픔. 어떤 슬픔? 슬픔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비통? 아직 중규가 그리브를 해본 일이 없어서 그래. 예. 네. 그리브라는 말은 아주 금슬 좋은, 응? 부부가 같이 살다가, 아,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돼버렸어? 남편이 교통사고, 갑자기 죽었어. 그럼 남아있는 아내가 뭐예요? 남편이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 남편이 너무너무 뭐예요? 보고 싶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 영어 발음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남편이 너무 그리우면 고통스러워요, 안쓰러워요? 그런 하나님 마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해야 이게 뜻이 통합니다. 그 뭐냐면 인간이 자기를 버리고 뭐예요? 떠나가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를 버린 인간이 미운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쟤들인 자 내가 다시는 못 보겠구나. 그 마음이다. 그리워. 그리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육군 군의관으로 가셨다가, 그래서 육군 간호장교 하고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게 됐고요. 근데 뭐, 그 당시 간호장교는 학력이 별로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막 절대 반대했다고. 절대 반대. 우리 외삼촌은 세상에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 그래가지고, 막, 우리 외할아버지는 막, 그 아들이 막 너무 자랑스러운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는 또 경상도 사람 아니야. 근데 우리 외숙모죠. 그 간호장교, 외숙모도 전라도 사람.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막 그런데 막, 두 분이 얼마나 사랑하죠? 그래서 그 모든 반대를 부딪히고 물리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친척들이 별로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이런 저도 이 반대 속에서 결혼을 해본 저는 결혼을 두 번 했는데요. 두 분 다 그 반대 속에서 했어요. 아유. 그래서 반대 속에서 결혼해보면 참,
괴롭혀요, 그거. 자, 그러더니요, 우리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 그러더니, 외숙모가 한 달 만에 돌아가시더라고. 우울증에 걸려서 밥을 못 먹고, 이것도, 아무리 뭐 정신과 뭐, 안 됐거든, 그냥. 아, 근데 그 두 분이 뉴 스타트를 하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냥 찾아가서, 우리 외삼촌이 또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빌다시피 하여튼 막 하나님 하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인간을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버린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워하시는 분이다. 박수. 그리워하죠. 자, 어떻게 전개가 될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라사대 하나님, 그 인간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누가? 내가. 이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뭐요? 짐승들과 벌레들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요 한탄한다. 네. 자 여러분 자 여기에 그리워한다 하고 이 말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왜? 뭐 때문에 안 어울려? 내가 창조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벌써 뭐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의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쓰러.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은 누가 창조한? 내가 창조한 누구의 사람? 나의 사랑. 여기에는 사랑이 넘치는 표현이에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뭐요? 그리워하면서,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람들을 지면에서 뭐요? 쓸어버린다. 이 쓸어버린다 하고 그리워한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람. 쓸어버린다. 말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립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 점에 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성적으로만 기록된 기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성적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은 이성적인 면도 있지만 감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서 자기의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 감성을 나타내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뭐 그리워한다.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람을 쓸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고약하게 읽는 사람들 조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같이 그리하여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합니다. 이 한탄은 뭐냐면요. 한탄이란 단어가 이게 뭐냐면 우리식의 한탄하고 좀 다릅니다. 아, 이 한탄을 영어로 보면 뭐예요? Repent입니다. Repent란 말 무슨 말이요?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회개를 다 해?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있을 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그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람들,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리운 그들을 지은 것을 내가 창조한 것을 나는 뭐 한다? Repent 한다. 그거를 후회라느니 무슨 한탄이라는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회개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회개라고 번역한다는 말은 이런 모든 것이 다 잘못돼 버렸는데 그 잘못된 버려서 이 지경까지 지금 내가 물을 나누어 놨는데 윗물 간에 물을 나누어 놨는데 내가 이걸 뭐요? 지금 거둘 수밖에 뭐요? 없고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다 저놈의 새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한탄한다. Repent. 아, 이거를 깨달으면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아픈지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쓸어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굴마들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 홍수는 날 거고 뭐예요? 걔네들이 홍수에 쓸려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쓸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아닌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쓸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쓸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I will destroy.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것을 무슨 표현이냐? 그 이거를 야 하나님 열 받았네. 하나님 화가 잔뜩 난 모양이네. 그냥 자기가 만든 사람을 자기가 뭐요? 확 죽여버린다고 그러네. 그게 아니지. 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죽기를 뭐요? 선택한 거.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죽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썰어버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썰어.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잘못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잘못한다는 것은 뭐밖에 없어? 사랑하는 죄밖에 없어. 그리고 뭐를 준 죄밖에 없어? 선택권을 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죄밖에 없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죽인다는 말로 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그런데 그 틀린 말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홍수를 자처해서 근마들이 뭐예요?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아주 이성적인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건 합리적으로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 거기에는 감성은 없습니다. 감성을 넣으려면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 그러면 이 모든 이렇게 된 이런 것들이 누구의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회개해야 돼.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성경이 선택한 단어가 왜 회개라는 단어를 선택했겠느냐?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이 자기 잘못 상황을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잘못이라고 나는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는 거죠. 모든 책임. 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된 것을 감성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감성적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오해를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강박하니까, 바로를 뭐요? 죽인다는 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왜 하나님 또 강박하다고 죽여? 성경에 그런 표현은,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이 뭐예요? 악령을 선택해서 자기의 마음을, 마음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뭐요? 않도록 자기 바로의 선택이거든. 그것을, 그래도 바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바로가 선택한 것을, 강박하도록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은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성적 표현이 어디에, 뭐, 어느 구석에 뭐요?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박하게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여기에는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단 말, 있어 없어? 없거든요. 누가? 자기가 자기의 마음. 그래서 조금 번역이 조금 그런데, 바로가 이번에도 영어로 하면 this time also, 이번에도라는 말은 뭐예요? 이때까지 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쭉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할 그때도 사실은 누가? 바로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예들만 제가 모아가지고 지난 기에 아주 이런 것만 성경에 있는, 성경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거 모르면 성경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 저, 문검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 있죠. 무슨 표현이에요? 예? 네?
하나님의 감성적 표현 또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이야. 즉, 백성들이, 사람들이 악령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뭐요? 자기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썰어버렸다는 말을 절대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놈의 새끼들 다 썰어버려서 죽여버렸다는 뜻으로 들으면 뭐예요? 그거는 이 문장이나 사용된 단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끝납시다. 왜 종을 안 치지? 예? 준비 다 됐어요. 그럼 종을 쳐야지.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뭐요? 회개한다. 라고 하죠. 이런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서려 있겠습니까? 눈물이 서려 있겠죠. 이렇게 무서운 말, 아차 잘못 들으면, 와, 무섭다. 라는 것을 느낄 텐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뭐요? 은혜를 찾았더라.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눈물이 고여 있더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뭐요? 읽었더라. 파악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쓴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 킹 제임스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아, 그래서 킹 제임스의 영어 성경을 보면, but, 그러나, 이렇게 무슨 말을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found, 발견했다. 뭐를 발견했다? 은혜를 발견했다. 요거를 왜 빼먹은지 몰라요.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눈 보니까 뭐 고여있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자, 다른 성경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요? 은혜를, 이런 번역은, 이건 진짜 골치 아픈 번역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여버리지만, 노아만은 뭐요? 말 잘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비참한 번역이야. 그럼 또 봅시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보세요. 성경의 번역이 가지각색이라고. 완전히 달라, 180. 그러니까 어쩌냐고 우리 중교가 질문한 어떻게 이런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나? 할 수 없어. 그런 거 많아? 왜? 번역하는 사람 자기 마음이야. 야, 이거 참 걸작이야, 그렇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조건적일까? 그다음에. 번역을 어떻게 하냐. 아,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번역은 있을 수 뭐요? 없는 번역이 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책 타고 이 번역은 다르네. 에이, 헷갈려. 아이고, 쟤. 그럼 안 돼. 하나님을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배우냐는 여러분 자신의 책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까지 무선적이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잘못해 놓으면 네가 그거를 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면 내가 성령을 보내서 뭐요 가르쳐 주는 데는 아무리 언제 물어보나 기다려도 하나도 안 물어보더라. 너는 나를 알기를 뭐요 싫어했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그래서 성경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요 알지 못하더라. 왜? 한 번도 너는 나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더라고. 기도해서 이게 뭐냐고 좀 가르쳐달라고. 왜? 성경 보니까 너무 헷갈린다고. 그렇게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아냐? 네가 그렇게 기도로 물어봤다면 내가 뭐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총동원해서 다 가르쳐주면 너도 나를 뭐예요? 알게 되었을 거고 나도 너를 뭐예요? 알게 되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기름이 없는 등잔에 기름이 없는 이 다섯 처녀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잘 먹어. 한 번, 왜? 왜 기름이 없어?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어떻게 해? 깨닫게 해주면, 그러면 등잔에 뭐예요? 불이 박잖아. 근데 그 다섯 처녀들은 하나님하고 대화, 성령의 대화가 없어. 그러니까 기름이 부족해져. 불은 꺼져버려.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성적인 분이요. 이런 감성적인 표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뭐예요? 했다고 책임지는 그러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성적 표현을 하시고 역설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서 아 이제는 홍수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인간이 자초한 것을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벌 준 것처럼 이런 오해를 우리 인간으로부터 받고 있구나. 나만이라도 뭐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얘기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